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사 생활 요리하는 남자 요한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향신료는 너무나도 친숙한 향신료예요. 강황입니다. 터머릭이라고도 합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가루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중국, 동남아,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사용되는 향신료예요. 강황의 맛은 맵고 아주 써요. 강황이 커리 맛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커리의 향을 내는 주 향신료는 강황이 아니라 큐민이랍니다. 강황만 넣어서는 커리의 맛이 나질 않아요. 강황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치매 예방, 항암 효과, 관절염 통증 저하, 해열, 생리불순, 생리통에 좋고 무월경 증상에도 도움을 줘요. 간 건강에 좋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심장 질환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 밖에도 두려운 기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몸에 좋다고 음식에 많이 넣으면 써서 먹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어치우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많이 드시면 결석, 설사, 복통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니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강황은 요리나 약재에 많이 사용되고 염색제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옷이나 싱크대에 한번 물들면 정말 닦기 힘들어요. 카레는 흘리지 말고 드세요. 대표적인 요리로는 커리, 파이어 사이다, 옐로우 라이스, 쿠쿠 사비지, 모로칸 치킨, 터머릭 진저 티가 있어요. 강황은 치유의 가루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따뜻한 터머릭 진저티로 몸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라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